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43분이고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난 김에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제가 좀, 이 신기능을 표시하는 노란 하이라이트 부분이, 죄송합니다. 노란, 부분이 잘안 보여서 파란색으로 컬러를 바꿔봤어요. 자, 이번에는 머트리얼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Default Material. 그러니까 여기에서 Create 여기 Material 선택하는 거랑 여기 Create 여기에서 Material 선택하는 거랑 같은 거겠죠? New Material 보시면 단축키가 있습니다. Ctrl Alt N을 누르면 Node Material 생성이 되고요. PBR은 Ctrl Shift N. 네, 스탠다드는 단축키가 없네요. 네, 더블 클릭하면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프리퍼런스에서 재질을 기본 재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머티리얼에 새롭게 노드 머티리얼이 하나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됐죠. 노드 재질 한번 꺼내서 볼게요. 노드 재질 넣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드 재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새롭게 들어온 재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에어리어 에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꺼내 볼까요? 얘는 평균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어떤 영역의 평균값을 나타내서 그것을 이 컬러 값을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간단하게 체커보드 꺼내놓고요. 체커보드는 꺼내면 흰색과 검정색이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그 중간 값인 회색이 되죠. 근데 만약에 체커보드의 컬러를 바꾼다고 보면은 네, 또 다르게 이렇게 평균 값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클을 하나 꺼내 볼게요. 서클을 꺼내는 이유는 이 서클을 가지고 일종의 마스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흰색 부분에 있는 것들의 영역만 평균값을 내라. 그래서 얘는 마스크 에어리어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 있는 색깔을 선택을 해주죠. 그런데 이 영역을 위치를 바꾸고 싶으시면 되냐면요. UV 트랜스폼 꺼내시면 됩니다. UV 트랜스폼 꺼내가지고 이 값을 이렇게 빈 공간을 선택해주면 로컬 컨텍스트를 선택할 수가 있어서 자, 이제 UV 트랜스폼 여기에서 로컬 옵셋 값이나 로컬 랭스 값을 이용을 해줄기도 시킬 수가 있죠. 스케일도 가능하냐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특정 이미지를 불러가지고 이미지의 평균 값을 찾을 때도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요. UV 트랜스폼도 오늘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봤고, 속성 값을 잠깐 보면, 네, 지금 인풋으로 컬러 값에 체커보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굳이 뭐 여기에서 체커보드를 바꾸실 필요 없이 여기에서 바로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죠. 그리고 너비, 하이트 64x64로 되어 있네요. 자, 도움말을 꺼내서 잠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를 낮추는 거군요. 그래서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이 값이 높을수록 노드의 계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영역은 지금 서클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에어리어 에버러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노드 새로 들어온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